묘지내가아직초등학생이었을때의일이다그무렵나는동북지방의어느시골마을에살고있었다집앞에는넓은논이있고거기에물을끌어쓰는수로가있었다수로를통해흐르는물소리가듣기에기분좋은곳이었다그런우리집에서차로5분정도근처에묘지가있었다이근처일대농가조상의무덤이산중턱에있고나무가울창하게우거져낮에도어두운장소였다내가태어났을무렵에는없었지만옛날에는토장으로장례를치르는일이대부분이었다고들었다그런것도있어서아무리모험을좋아하는시골의아이들이라도묘지에가는일은하지않았다어느여름날도쿄에살고있던동갑내기사촌이휴가기간에우리집에묵으러왔다사촌이들려주는도쿄의이야기가흥미로워서열심히귀를기울이며들었고그대가로엄청난딱정벌레와사슴벌레를잡을수있는장소를가르쳐주거나하면서즐겁게보냈다그리고친척들과함께성묘도했다도시에있는깨끗하게정리된묘지와는다른그런무시무시한분위기에사촌은관심이갔었던것같고눈을반짝이며여기귀신나올것같아라고말하곤했다그날밤이었다툇마루에서할머니가만들어준팥빙수를먹고있는데사촌이갑자기무덤에담력시험하러가자라고말했다나는가면혼날거라고말했지만시골이라는비일상적인공간에서들끓어오르는흥분을사촌은참지못했다너도어차피친구랑같이당력시험하러가잖아나도하고싶다하는수없이친구몇명에게전화를걸어서사정을설명했다그러자친구들은도쿄촌놈에게시골의굉장함을알려줘야지이런분위기로하나둘씩모이기시작했다모인인원은친구두명각자손전등을손에들고우리집현관에집합하여묘지로출발했다차로5분거리라도어린아이의발걸음으로는나름대로시간이걸린다처음에는흥분한사촌이도쿄의 TV 프로그램이야기를하면서즐겁게떠들어댔지만점점가까워질수록말이없어졌다마을에서산으로들어가는비포장길에서부턴말할힘도없어졌다곤충이나개구리의울음소리가묘하게울려퍼졌다어둡다무섭다하지만여기까지와서무서워돌아가자는말은입이찢어져도할수없었다그렇게나는각오를다졌다초등학생4명은허세가득한의욕을내비치면서길을척척걸어갔다그리고마침내무덤에도착그날은구름이잔뜩껴있었던터라어둡기도어둡고나무에길이가려져있어서하나도보이지않았다한마디로암흑이었다바람도별로안불어서식은땀이줄줄흘러서기분이나빴다나는지금이라도당장돌아가고싶었다모두아무말이없었지만조금용기를내서무덤을한바퀴돌아보기로했다묘지는상당히넓었고게다가산중턱에있었기때문에경사가있어서걷기가어려웠다게다가토장시대의잔재인지묘비가없고봉긋하게올라온봉분도있었기때문에정말무시무시했다그흙을해치고너덜너덜썩은팔이튀어나온다든가그런상상이내머릿속을누볐다무섭다무서워하지만상상과는달리무덤은침묵을유지한채로였다10분정도공포의행군을마치고
묘직 입구로 돌아온 우리는 에이 별거 없네 아이 맥 빠진다야 이런 허세 가득한 말을 꺼내며 웃고 있었다. 담력시험도 끝났고 이제 돌아가자. 친구의 말에 모두가 수긍하고 묘지에서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손끝이 찌릿하게 저린다. 땀이 마구 흘러나왔다. 그리고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신했다.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목이 타들어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사촌이 나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말을 걸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쥐어짜내어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이 느껴졌다. 부탁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하면서 필사적으로 걸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이 되어서야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사촌이나 친구는 끝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았고 흥미롭게 나를 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건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 욕실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함께 목욕하는 게 오랜만이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은 어쨌든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잠을 잘 때도 내 방에 사촌을 불러서 같이 잤다. 이튿날 나와 사촌은 떠들썩한 소리에 눈을 떴다. 졸린 눈을 비비며 방을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근처에 혼자 살던 남자가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자살은 어디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나에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부모님의 무덤 옆에서 나무에 목을 달고 자살한 곳은 어제 우리가 갔던 무덤이었다. 나는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서 토했다. 사촌도 그 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계신 방에 울면서 뛰어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이 마을에 살던 한 부부의 아들로 도쿄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도시로 나갔다가 익숙하지 않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일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늙은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다. 그 이후로 남자는 집에 틀어박혀 주위와 교류도 하지 않고 점점 외롭게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성묘를 마친 남자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촌은 도쿄로 돌아가는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 남겨진 나와 친구 두 사람은 얼마 동안 재앙을 당할까봐 진심으로 두려워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이사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생각해보면 무서운 점이 있다. 그때 내가 느낀 시선이 이미 죽은 인간의 것이었던 모든 절망을 앞에 두고 죽기를 각오하며 죽어가던 살아있던 인간의 것이었던 어느 쪽이든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고.